오늘의 메뉴는 구운 토마토를 곁들인 바게트입니다. 네. 자, 일단 색감이 굉장히 고급지고 좀 예쁜 느낌이 드는데요. 구운 토마토 드레싱하고 이제 뭐 바게트를 같이 먹는 메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바게트 위에 구운 토마토를 올려 먹는 건데요. 조금은 뻣뻣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바게트가 드레싱을 만나서 정말 부드러워지거든요. 더 맛있게, 아주 맛있게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운 토마토를 곁들인 바게트 재료를 소개합니다. 먼저 방울토마토네요. 방울토마토는 과일로도 그리고 요리의 색감과 멋을 더하는 부재료로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과일 채소인데요. 겉이 단단하고 꼭지가 신선한 걸로 잘 골라주세요. 네, 자 이어서 바로 슬라이스 햄 그리고 유기농 설탕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드라이 타임과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소금, 후춧가루도 준비해주세요. 바게트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바게트도 좋고요. 브런치니까 모닝빵이나 식빵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븐 용기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븐 용기에 방울토마토, 올리브 오일, 네, 유기농 설탕, 드라이 타임을 넣어 주시고요.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 와. 통째로 넣네요. 그렇습니다. 토마토로 구우면 단맛과 깊은 맛이 나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븐 130도 예열한 곳에 1시간 30분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쭉 가면서 익히면은 맛있게 방울토마토가 익었습니다. 예. 준비한 방울토마토의 일부는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한 번은 오븐에 굽고 지금 이번에는 생으로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구운 토마토와 생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식감과 단맛을 더할 수 있고요. 네. 또 쪽파나 대파 흰 부분을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파가 없으면 부추도 다져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아, 저렇게 토마토까지 준비되어 있고 햄도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네요. 네. 네, 손질한 재료들을 커다란 볼에 담아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준비했던 구운 토마토네요. 네, 구운 토마토를 먼저 건져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 토마토를 구울 때 나오는 오일 있잖아요. 네. 오일도 듬뿍 넣어주세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발사믹 식초를 넣는 건가요? 네네, 발사믹 식초는 입맛도 돋우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죠. 발사믹 식초가 이제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를 약간 넣어주고요.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저거는 특히 여성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드레싱인데 드레싱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드레싱 같이 드시면 돼요. 그래요. 네. 비주얼 보니까 파티 요리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서로 조금씩 음식을 준비하는 포트럭 요리도 좋고요. 핑거푸드 인기 만점입니다. 네. 자, 뭐 샐러드 느낌도 좀 나기 때문에 뭐 채소라든지 빵 외에도 뭐 과일 같은 데 같이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오픈 샌드위치처럼 먹어도 좋고요. 빵이 없으면 양상추나 치커리 등과 섞어서 먹으면 좋습니다.